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 때문에 죄 없이 죽으셨습니까? 더 큰 소리로 시작.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 믿음의 정신이 주님이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죄 담당하고 대신 죽어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결정인 피의 공로를 주목하며 겨냥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그 소리만 들었어요. 왜냐? 진리게 들어야 지옥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윤석전 목사는 얼마나 할 말이 없기에 구약성경이 그렇게 36권이나 되는데 구약성경은 말하냐고 맨 신학교는 말하고 맨 예수만 말하고 맨 예수가 피 흘렸다고만 말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고 다 우리가 죄라고만 말하고 그리고 지옥 천국만 얘기하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왜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고.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성경이 다 그건데.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요? 시작. 천국 가려면 뭘 만나야 해요? 시작. 예수 피요. 그러면 우리 최고의 설교가 뭐요? 최고의 설교가. 그래서 예수가 없는 설교는 아무 가치가 없어. 회개가 없는 설교는 아무 가치가 없죠. 말씀에 의가 없는 설교는 아무 가치가 없죠. 예수 피가 없는 설교 아무 가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죠. 지옥을 말하지 않는 설교, 지옥을 말하지 않는 설교가 예수 피를 말하고 있어. 죄를 말하겠어. 그럼 우리는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려고 왔는데 제사 안 받으려면 내가 죄를 발견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법인데 못 살았다 그럼 죄지. 그럼 뭐 죄값으로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예수가 이 지옥 갈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집합적으로 내 생애의 신앙생활의 관역이 돼야 되고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그 신앙생활이 어디를 겨냥하고 무엇이 전부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설교를 그렇게 않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3부 예배에 2부 3부에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의 말씀을 들었어. 오늘은 27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들어. 이게 누구 얘기냐? 예수 얘기요. 이건 지구상의 큰 사건이라 이 말이야. 나에게도 큰 사건이라 이 말이야. 이런 사건이 나 위에서 주신 사건인데 이게 성경 속에 기록되고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이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우리가 죽어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게 최고의 화제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들어와서 그럴 수가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일이야, 진짜. 제가 몸이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문 앞에 나오면 80이 넘으신 우리 부수국장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큰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목사님을 쓰실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게 말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사람 말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의 믿음의 주제는 뭐냐? 아, 그래도 예수 믿고 집이라도 사야지. 이거야? 내 믿음의 주제가 내 사업이 잘 돼야지 이거야? 응? 내 믿음의 주제가 정말로 응? 내가 뭐 교회 왔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좋은 남자 장가가는 거 뭐, 그런 거야? 우리는 믿음의 주제가 분명히 성경은 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 믿음의 주제인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제가 아니라면 이미 나의 신앙생활은 망한 거야. 오늘 다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야. 응?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 응? 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목사님 참 무식해서 탐나 예수 소리 위에는 할 말이 없는 모양이라고 많이 들었다니까 그런 소리. 응? 근데 개척에서 왜 그 소리만 하느냐? 나에게 최고의 화제는 예수야. 근데 사람이 자기 일생에 가장 화제된 얘기, 몸에 각인된 얘기, 생각에 완전히 점령당한 얘기. 만나면 그 얘기요, 좀. 응? 만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최고의 날마다 하고 싶은 화제의 얘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고 싶은 하나님의 화제의 얘기가 예수였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당신은 화제의 얘기가 누구냐. 바로 내 평생의 예수다. 예수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게 주신 축복이 예수가 화제가 되게 했다 이 말이야. 포기할 수 없는 화제, 포기할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냐.
응?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성경 얘기만 하는 거야. 응? 어떤 사람은 나보고 윤석준 목사 어떻게 성경을 읽어놓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성경 얘기만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어? 다른 얘기는 나에게 어떤 화제도 아닌데. 어? 그렇잖아. 아, 신학교 다닐 때 철학 공부했거든. 응. 국문학도 공부했어. 학교 다니면서. 응? 그랬어. 그리고 문학도 했어. 응? 그리고 영어 공부도 했어. 헬라어 공부도 했어. 히브리어 공부도 했어. 나티는 조금 그냥 그랬어 그냥. 응? 근데 공부했다 해서 아는 것도 아니야. 다 잊어버렸어. 왜? 내가 그것이 화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게서는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부사익자들이 다 저렇게 뚝뚝하고 훌륭하고 다 뭐 법대도 나오고 좋은 대학들 나왔지만 그래도 아무도 그런 소리에 아, 법전서에 보면 육법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않잖아. 왜 않냐? 그 화제가 아니야. 우리의 화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 중에서도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참 그런 예수가 화제가 안 된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지. 딱한 일이요. 신학에 대해서 예. 목사님 신학도 여러 군데 다녔거든. 어? 근데 여러분에게 신학 쪽으로 이렇습니다. 응? 어떤 때 그런 소리를 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섭리. 이 섭리를 뭐라고 하느냐. 예, 신학용으로 신적 작정이라고 한다. 응? 신적 작정.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 이건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야. 신학을 말하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은 학문으로 논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이론으로 말씀할 분도 아니고 경험으로 갖는 분이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해.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죄 없는 죽으심. 야, 잘 들으세요. 이건 우리들에게 꼭 화제가 돼야 할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 같이 영은 비물질이요. 무형상 무형성이요. 그런데 존재요. 다 같이 존재요. 인격이시다.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무소불능하시다. 무소전능하시다. 이런 분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어. 근데 영이시니 만질 수도 없어. 들을 수도 없어. 느낄 수도 없어. 자, 귀신 얘기 들어본 사람, 사람 속에서 말하는 소리 말고, 응? 예, 밖에서는 아무 활동을 못 하잖아. 응?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근데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해라. 자,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잖아.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피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 못 살아. 그리고 스스로 살면 왜 늙어? 밤나 그냥 젊음으로 살지. 스스로 못 살아. 근데 스스로 사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근데 인간에게 법을 줬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뭘? 예,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 중앙 동산에 있어. 그런데 마귀가 먹어도 된다. 응? 그 소리가 항상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말은 듣지 마라. 들어도 믿지 마라. 이게 신앙생활에 정통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뭐 평신도 생활을 40년 했으니까 많은 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인정을 하뇨. 그럼 시험 들 이유가 없어.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염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악에 빠질 염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종종 죽음이 왔어. 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이 죽음이란 말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로 지옥 가서 야, 우리가 죽어 죽는다는 개념과 성경이 죽는다는 개념은 달라.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다는 경험은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사라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 근데 영혼은 죽지 않아. 그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는 아담에게 말했어. 근데 그렇게 죄 아래서 이제 죽음이 왔잖아. 이제 그걸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으면 두고 없어.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 들려. 그 목소리는 한마디로 큰 집합에서 말하면 회개하라. 선지자도 회개하라. 제사장도 회개하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 그래서 알았어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분이 나에게 알게 해야 돼. 우리는 지금 알게 하려고 말씀해. 우리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안다. 그 안단 말은 다 같이 경험했다. 모셨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얘기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아들 낳아. 아니, 나는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요. 사내를 알지 못한대요. 사내라는 게 뭐냐? 종자가 있는, 씨가 있는 종자나 종자가 있는 씨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자는 씨가 있잖아, 씨가. 응? 씨가 있는 존재라는 거.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느냐? 요셉이와 정혼했는데 왜 사내를 몰라? 다 아는데, 남자를 다 아는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내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데, 그리고 경험할 수도 아직은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 응?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 계집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예. 우리 밤나만 하지만 이제 사라가 시집갈 때 하가리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근데 왜 데리고 가느냐? 만약에 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면 그 계집종을 들이보내서 아기를 낳고 아기 낳은 다음에 계집종은 끌어내고 그 아기를 본 부인 주강주처가 데리고 키워서 자기 새끼로 키운다. 그 아기 낳으러 가는 게 계집종이야. 그 집에 애기 씨바지로 가는 게 계집종이라 이 말이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맞는 소리지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읽어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왜? 마귀와 죄를 파괴하는 승리자로 오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 이건 영혼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 육신이 그럼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죄를 해결하려면 마귀를 멸하려면 부활해야 돼? 사망의 세력을 멸하려면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자, 오셔서 어느 날 죽은 자도 산자처럼 불러내야 어느 날 중풍병자도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 어떤 나병 환자도 손을 내밀며 가르쳐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아서 깨끗해져. 풍랑도 잔잔하니 자연질서가 모순되면서 잔잔해져.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 이건 정말로 자연질서를 모순하는 얘기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 그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세가 있다 이 말이오. 권한이 있다 이 말이오. 자, 그런 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으면 죄는 해결할 수 없고 부활하지 않으면 마귀는 멸할 수 없다. 참 정말로 보통 얘기 아니야. 이 얘기는 이제 부활주일날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는데 이제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 법정에 세웠어요. 잘 들어요. 잘 들으세요. 빌라도 법정에 세웠어요. 빌라도 왜 세우느냐? 자, 예수를 빌라도 보고 죽이라고 사형선고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사형선고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응? 왜?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총독에게 갖다 세워놓고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어. 그럼 그때 이 사람들이 잘 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행악자요, 살인자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작정 오게가 둔 사람인데, 자, 바나바냐 그리스도냐 왜 이렇게 묻느냐.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전례가 있는데, 이제 명절을 앞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놔주랴, 바라바를 놔주랴 할 때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라 그럴 줄 알았어. 왜? 예수는 행악자가 아니니까. 응? 자, 그런데 이는 저희가 시기로 예수를 시기해서. 왜 그랬을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쭉 예수 편 예수께로 가니까 그게 시기 질투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응? 그게 다시 말해서, 자, 왜 빌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시기가 넘쳐났고, 또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을 때 그 아내가 와, 총독 빌라도 아내가 와서 그래.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보내기를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빌라도의 부인이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느냐 말하느냐, 예수를 죽이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는 이 이름 판국에서 빌라도 부인이 빌라도에게, 웬만하면 남자들은 여자 말 듣지 않아요. 보세요.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저 옳은 사람에게 남편인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자, 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 그런데 죽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한 고의적인 일이었다. 이 말. 자,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다시 말해서 죽이지 말아라고 말이야.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 이 말이야. 왜? 오늘 내 꿈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응? 왜 애를 많이 썼느냐? 그게 무슨 꿈이겠어요? 응?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안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꿈에 굉장히 애를 썼는데 당신 정말 옳은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응? 안 됩니다. 왜 그 빌라도 말 한마디가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으니까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 응? 자,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은 살인자를 택합니까? 응? 이 세상은 왜 그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인간을 돕고 사랑한 예수를 택하지 않고 그때만 해도 그 지금 재판받고 그때만 해도 그 좋은 일만 하시는 예수를 택하지 않고 살인자 강도 같은 행악자를 택하느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냐 바라바냐 할 때 우리는 세상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오. 우리는 반드시 예수여야 된다. 근데 말은 예수요. 근데 실상은 바라봐요. 어? 여러분에게 누구를 택해야 하느냐 책도 썼잖아요. 어? 누구를 택하겠느냐고 집회도 했잖아. 집회도.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냐 예수냐. 어? 지금 선택의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어. 세상이냐 예수냐. 이게 죄악된 세상에.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니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노마 총독인 노마에서 보낸 총독이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 할 줄 알았지. 그런데 자 이렇게 예수를 이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가. 총독도 그 부인까지 동원해서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 절대 어떻든 해를 끼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응? 그래서 애를 많이 꿈에도 썼으니까 응? 당신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애교롭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증거 아니오. 지금 빌라도도 죽일 의향이 없어 지금. 예수를. 그런데 응? 죽는 걸 보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미 빌라도성에 서기 전에 예언하셨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을 거듭 말씀하셨어. 거듭. 응? 그래 죽으러 오셨다는 거. 응? 아무 잘못 없는 예수가 죽으러 오셨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예수를 살리려고 해도 예수는 죽게 돼 있는 분이요. 누구 때문에? 시작. 내 죄 때문에. 무슨 말이면 나 때문이면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야지 뭐 나 때문에 하면 괜히 아무 죄 없는 사람 예수 죽으러 왔겠어 예수님이. 자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해. 거기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무리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을 해. 야 바라바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해라.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해라.
아, 예수는 누구한테 해코지 한 번 적도 없는데 왜 예수를 죽이다교? 바라바라 내놓으면 당장에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고 문제가 또 일어날 텐데 못된 짓에도. 세상은 이렇게 죄를 택하고 의의를 버려. 그래서 예수 믿으라면 안 믿는데. 안 믿는데. 여러분도 약간의 경제적 유익이나 내 체면이나 자존심 정도에 걸리면 벌써 죄를 택해. 우리는 정말로 죽어도 예수를 택해야 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판단한 거니까.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오.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지금 여기 모인 이 장로들의 문제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내 평생 예수만 택하리라. 세 번만 시작. 내 평생 예수만 택하리라. 나는 내 평생 예수만 택하리라. 나는 내 평생 예수만 택하리라. 할렐루야. 자, 바라바는 우리에게 달라. 그리고 예수를 멸하자. 이렇게 자꾸 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그 무리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거역했었고 그들은 산헤드린 회의 공의에서 그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어. 자,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바라봅니다. 생각지 않은 대답이 나와. 총독이 생각할 수 없는 대답이 나와. 빌라도 총독이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놔주고 싶어. 응? 어떡하랴? 다시 말해서 그냥 매로 때리시오. 뭐 감옥에 보내시오. 뭐 이런 소리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들고 나서는 거예요. 어? 들고 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막 대모하고 나서는 거예요. 막 법정이 만약에 그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으면 법정이 뒤집어질 것 같아. 빌라도 총독이라도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밀란이 보통 두려운 게 아니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 야, 어찌 됨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니. 빌라도도 죄 없대. 빌라도도 죄 없다는 거야.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악한 일 한 일 없는데 주저야 할 죄가 있다. 나지 말했지. 그 죄가 제사장이 묻잖아.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묻느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데 이것은 죽여야 된다. 이게 그들의 법이야. 율법으로 보는 예수를 보는 눈이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거든.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얘기냐? 왜? 호적에 반드시 요셉의 아들이라고 돼 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어. 애굽에서 살다가 예수 죽이려는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에 현몽하여 다시 나사렛에서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활동 무대는 가보나움에서 사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구약은 반드시 베들레헴아 그 골이 적지 않다. 거기서 누가 나타나느냐? 구세주가 나타난다.
근데 나타났다 이 말이오. 읽어봐 한번 찾았으면.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몰라 아무도.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 말이오. 누구를 위해서? 시장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말하지 않고 감춘다 이 말이오. 그럼 나사렛 사람으로 호적을 한다 이 말이오. 요셉의 아들로 호적을 하니 반드시 이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이게 죽여야 할 죄라는 거예요. 바나바보다도 훨씬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오. 빌라도가 가로대 어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상식에 맞지 않아. 왜? 죽을 죄를 진 것이 있어야지. 어디? 로마의 법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죽을 죄가 없어. 누가 봐도 죽을 죄가 없어. 근데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소리를 치며 죽여야 되겠대요. 죽여야 되겠대요. 응? 빌라도가 세 번을 물었어요. 세 번을. 응? 근데 다 죽여야 된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예? 보세요. 총독의 양심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할까? 이건 양심을 넘어서서 이건 밀란이 두려워서. 예.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그까지 거 이스라엘 백성 그거 밀란 일으킨다고 군대 들이대면 금방 끝나버리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데에 대하여 이 빌라도도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 효염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려주려고 해도 효염이 없다는 거예요. 어? 죄인이 아니라고도 효염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그런 죄가 없다고 해도 아무 효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효염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막 아우성치며 밀란, 다시 말해 법정을 막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다시 말해 빌라도도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 가져와. 물 가져와. 물 대야에다 물 갖고 왔어요. 숨을 쉬시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서 나는 무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죄 없이 죽고 죄 없이 피 흘린다 이 말이오. 나는 죄가 없다는 거요. 너희가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이지 내 의지는 아니라는 거요. 비겁한 녀석.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아무리 봐도 안 죽어야 할 뿐이 죽는 것은 뭐 때문이냐? 시작. 이런 길을 걸어. 자, 죄가 없대야. 응? 빌라도 부인까지도 그 사람을 상관하지 말으려.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요. 응? 그 사람은 옳은 일만 했다는 거야. 응? 자, 꿈에 나타나서 응?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응? 그래서 상당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이려고. 응? 그런데 당신이 죽이면 안 된다고. 응? 이렇게 애절하게 말했고. 빌라도 자신도 아니 뭐 때문에 죽여야 되냐? 죽일 일이 없지 않냐? 왜 죽여야 되느냐? 자, 최고의 유대를 다스리는 장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빌라도가 효염이 없다. 그게 대제사장도 와라, 장로도 와라. 자기 마음대로 가라 하는 빌라도가 겁을 먹는다. 어? 밀란 일어날까 봐. 그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그 모습.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의 일을 보도 두면 안 된다. 예수 고난이 내게서 젖어들어야 그게 그 고난이 내 것이 돼서 믿음이 되지. 아멘.
귀를 듣고 이성적으로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응? 예요. 이런 이 옷이 이런 색깔로 만들었어요. 세탁소에서 아무리 빨아도 이 색깔은 변하지 않아요. 세탁소가 어찌할 수 없어요. 어떤 세제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에게 젖어서 예수화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핍박해도 어쩔 수 없어요. 때려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는 한 번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빌라도가 안 죽일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됐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자, 물을 가져다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비겁하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피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예수님의 죽음에 피에 대한 저주가 죽음에 대한 저주가 두려웠던 거지. 두려웠던 거지. 빌라도의 고백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확 그를 지배했고 그가 정말로 서 있는 그 모습 앞에서 빌라도가 얼마나 자신이 초라했으며 대단한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만큼 빌라도는 대단하게 그 앞에서 엄두를 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고백서에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고백을 그렇게 그렇게 안 죽여보려고 그냥 애를 썼지만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야,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책임져라. 근데 누가 책임져? 누가 책임져? 이 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구원받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그를 죽인 그들이 다 지금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판단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의 반역자가 되지 말고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밀란일까 봐 두려우니 이 총독 빌라도가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게 하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줬다. 아니 빌라도가 안 넘겨줬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겠어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안 했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겠어요? 이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를 안 해줬으면 구원이 있었겠어요 우리가요? 이런 모든 절차를 가만히 바라볼 때 안 죽어야 할 뿐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갈 때 제자가 막 베드로가 칼 들고 제사장의 종 막 말고를 내려쳤는데 얼굴이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쥐가 맞아서 쥐가 뚝 떨어져가지고 주님이 주소서 붙여줬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 때문에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읽어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네가 만약에 내 길을 가로막으면 죽지 말라고 네가 칼을 들고 앞에서 가로막으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은 뭐냐? 예수가 육체로서 나우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가 성경이다. 그 얘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본문을 바라보면 예수는 죽을 일이 없는 것이다. 세상 법에도 로마의 법에도 근데 우리 위해서 죽어. 우리 때문에 죽어.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강단에서 예수만 말하기로 작정한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주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말이오. 사랑하는 성도요,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요.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 지금도 보세요. 본문 펴가지고 나왔어요. 본문. 이 본문 속에 뭐이 들었느냐? 예수님의 사심이 들었고 그리고 죽으심이 들었고 부활이 들었고 우리에게는 죄가 들었고 회개가 들었고 예수의 피가 들었고 구원이 들었고 영생이 들었고 천국이 들었고 그러나 바라바를 택하면 세상을 택하면 지옥이 들어있고 마귀 역사가 들어있고 세상이 들어있다 이 말이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가 죽어버린 예수에 대해서 대망하는 자가 있겠는가? 뭐 죽어서 없어졌는데 뭐 우리 인생이나 똑같은데 뭐. 근데 부활했다는 증거는 죽었다는 증거는 내 죄를 담당하시며 부활했다는 증거는 그가 죄가 없다는 증거니요. 그러니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그의 너 때문에 그가 죽으심을 인정하라. 네가 죽어야 할 죄를 내놔야 그 죽으심이 너를 위해 죽으심이 된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 돈 내고 받으라는 게 아니오. 고난을 집으로 받으라는 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내 평생 동안 감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살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이해됩니까? 그럼 보세요. 주님이 고난당하며 우리 저 보세요.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였지요. 근데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믿어가면서 성경 해석을 완전히 달리하죠. 달리해가면서 이제 그렇죠. 토요일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금요일 토요일 무덤 속에 계셨지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대로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예수에게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신약시대부터 예배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께 나후에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감사한 예배였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 예배요.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 그분의 죽으심의 분량이 어느 정도 큰 것이냐. 내가 받은 구원은 지옥에서 돈 주고도 나올 수 없고 죄에서 세상의 문명으로 물질로 과학으로 나올 수 없고 예수의 죽으심의 피의 공로만 나올 수 있는데
은혜로 나왔다면 피를 예수 피로 속죄 안 받고 제사 안 받고 그를 내 안에 모신 자라면 그 값이 얼마짜린가? 신앙 양심에 따라 주님을 그때 기롱하지 말고 최고의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되 신앙 양심의 분량에 따라 주님 은혜의 분량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님 앞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안 죽어야 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빌라도처럼 정말로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납비들처럼 나도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미치고 스마트폰에 미치고 테레비에 미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이성적 타락으로 미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미치고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예수입니다. 분명하게 주여 삼창하고 예수를 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이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